김용균 씨 3주기를 맞아 당시 일터였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 앞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. 사진 속 김 씨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어머니 김미숙 씨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에 오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고 말합니다. 해마다 온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. 조금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런 일 안 겪을 건데.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위험한 작업 환경 개선도 아직입니다. 흥균법은 유해 화학물질 대상 작업에 한해 도급 금지를 해 발전소에 있는 김 씨의 동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도 5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돼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.